뭐, 야, 그런데 제가 공황장애가 굉장히 심한 줄 알아요.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 나만 만나면 자기도 공황장애라고. 아, 그래서 뭐, 어떻게 해야 되냐.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또, 뭐, 이름 밝히고 그렇습니다. 어떤 또 가수분한테 전화와가지고 병원 가라. 뭐 해가지고 제가 많이 좀 인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경정신과 가는 거 주저하면 안 돼요. 약이 요즘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잠 안 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술 먹지 마세요. 그럼 가는 거야. 아시겠죠? 그래서 우리 저 황원식 씨도 공황장애 한 2년 앓으셨다고 그러죠. 근데 황원식 씨는 저보다 좀 증상이 심했어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슴 막 심장 걸고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좀 우울감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이제 그랬었는데, 내가 이제 병원을 찾아갔죠. 의사를. 그래서 이제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 했더니, 야, 공황장애가 와도 한 200번 왔을 걸로 생각하는데, 그래도 잘 이겨내셨다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스트레스 받지 말고, 술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. 뭐 망하는 지름길이니까 조금 뭐 답답한 일 있으면 좀 좋은 사람들 만나서 많이 좀 풀고 많이 운동하고 걷고. 근데 그거는 안 돼요. 뇌의 호르몬 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상이 있기 때문에 좋은 약들이 많으니까 신경정신과를 꼭 가시고.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는 제가 뭐 200 낸다 그랬는데 그냥 300 낼게요. 내가 상황이 내 지금 뭐 와이프 빚 갚는 건데 내가 있으니까. 네, 뭐 그래서 제가 아니 여러분들 뭐 이거 제가 뭐 그래서 여러분 만나 너무 즐거우니까 뭐 제가 요즘 뭐 돈 쓸 일도 없고 하니까 뭐라고? 알까봐. 아니가 야 지금 욕한 거 십몇 년 전에 욕한 게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어.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사실 그때 욕한 거 이런 것들 뭐 욕할 사람들 이 사실은요 이게 제가 보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창피해. 내가 지금 이렇게 가끔 이제 동생들 다 만나잖아요. 창피해. 그래서 동생들한테 내가 항상 미안해. 왜냐면 그 당시 제가 뭐 욕했던 사람들 뭐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뭐 어린 동생들한테 막 이런 것도 너무 미안하고 해서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그래요. 욕 저기 하려면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그래.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저는 이제 또 일이 있어서 일이라는 게 뭐 내일 뭐 좀 촬영도 그래서 좀 집에 들어가서 쉬는 게 일이에요.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여러분들 저기 아시고 날씨도 추운데 어쨌든 회비는 안 내셔도 되니까 뭐 3-4번도 다시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우리 또 뭐 1년 뒤에 한번 또 그때 볼 때 또 제가 그때도 뭐 일을 많이 하고 있으면 대상 아무 의미 없어. 그냥 대상 받아가지고 괜히 레이 양만 좀 먹으려고. 그냥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프로그램하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. 그거밖에 없어. 뭐 남들이 나한테 뭐 어떻게 지내요? 그냥 한 거야. 뭐 어떻게 안 하면 안 되잖아. 제가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제가요. 그 김중만 선배가 우리 저 사진 작가 김중만 선배가 제가 작년에 이제 좀 재작년에 이제 그 공황장애 이것 때문에 잠깐 좀 며칠 좀 쉰 적이 있었을 때 우리 저 중만이 형이 저한테 보내주신 게 있어요.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들으면 저는 그때 이걸 듣고 많이 느꼈어요. 이게 이제 2014년 12월 22일 날 보내신 건데 현동아 전화줘서 조금 안심이 된다. 그래서 말이다. 지금 네가 네 새끼 하나 끼고 여행 갈 때는 아니다. 정신 차려라. 하루만 가고 다시 돌아와서 일해라.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해라. 아마 여기 지나면 더 이상 내려갈 곳 없을 거야. 그러니 너는 나는 우리는 족도 아니야. 그냥 뼈 빠지도록 일하고 견뎌내는 거다. 아니면 너 죽는다. 이렇게 보내왔을 때 제가 그걸 동원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뭐 딴 거 없습니다. 뭐 제가 뭐 여러분들 뭐 그냥 열심히 그냥 사는 거예요. 그냥 옛날에 잘못한 거 있으면 반성하고 뭐 잘못한 사람 만나면 미안하다고 그러고 뭐 그런 거예요. 뭐 딴 거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시고 또 보니까 최대용 씨, 황원식 씨 다 열심히 사십니다. 열심히 사시고 건강하시고 저는 네, 가겠습니다.